다음번엔 똑같은 재료인데 약간 달라요. 치약을 만들 건데, 저는 그 튜브에서 나오는 그 치약, 자연적인 치약이 있어요. 그걸 쓰는데 그건 아침에 써요. 아침하고 저녁 때. 근데 점심 먹고 나서 쓴다든가 낮에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만든 이 치약을 써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입에 침이 마르면서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로 만들어진 그걸로 치약을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여기 들어가는 이 재료 중에서 베이킹 소다가 있어요. 그렇지?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가 표백 작용을 하죠, 여러분. 유명해. 그렇죠? 표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입안의 그 보습, 그다음에 살균 이런 걸 모두 다 한꺼번에 그 해결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치약을 만들 때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티트리 오일이라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자연적인 것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가장 강한 안티펑걸이라고 하죠. 곰팡이과의 세균을 제거해 주는 가장 강력한 기름이 티트리 오일.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하면은 그 왜냐면 그 입안에서 자라고 있는 게 곰팡이과들이에요. 곰팡이과 세균들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약을 만드는데, 치약은 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피부라는 거는 우리 몸의 장기입니다.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은 간이 하는 일을 하고, 뭐 췌장은 췌장이 하는 일을 하고, 위는 위의 일을 하듯이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흡수 배출이에요. 여러분들이 아 여기다 뭐 바르면은 그냥 이렇게 막아주기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 들어와서 붙는 거를 엄청난 양을 흡수를 합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게 입에 들어갔을 때 이게 바로 흡수가 돼요. 그래, 몸이라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야. 왜 여기 이게 낫지? 그러면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고, 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딴 데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아무거나 막 넣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입술에도 먹을 수 있는 걸 발랐고, 자, 이제 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제 그 베이킹 소다라고 그랬죠. 베이킹 소다는 뭐 요즘 집에서 전부 이거 쓰세요. 건강하게 뭐 한다고 이걸로 설거지도 하고, 이거 빨래하는 것도 뭐 쓰고, 모두 쓰고, 뭐 많이 써요. 목욕탕에도 넣고.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 베이킹 소다를 일단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어볼까요? 베이킹 소다는 퓨어 알칼라인이에요. 알칼라인 것 중에서 가장 그 성분이 강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먹으면 안 돼요. 몸을 알칼리화 시킨다고 그래서 이걸 마신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건 자연식에서 사용하는 알칼리화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옛날에는 뭘로 양치질을 하셨는지 아시죠? 소금이에요. 바닷소금. 이때에는 락설트, 돌소금을 쓰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바닷소금을 써요. 바닷소금을 거의 같은 양 아니면 조금 적게, 굵은 소금 쓰지 마시고 조금 갈아진 고운 소금, 바닷소금입니다.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반. 그러니까 아까 저건 두 스푼 반 정도 했죠. 이건 한 스푼 반, 한 스푼 요 정도에 약간 떨어지게 여기에다가 이제 코코넛 오일을 넣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지금 딱딱해서 이게 잘안 된다. 근데 요거를 약간 녹이면서 기름이 이렇게 녹기 시작하죠. 그 이런 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어요. 이렇게 저는 그림을 하는 사람들에서 맨날 이런 거 믹스해 갖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버릇을 해서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섞어서 이제 이렇게 한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티트리 오일. 티트리 오일을 적당한 양을 넣으세요. 자, 보세요. 얼만큼 들어가나? 이 정도? 깨끗해지라고. 그래서 이거를 잘 녹을 때까지 이렇게 잘 적셔주세요. 소금도 녹겠죠. 금방 녹아요. 자, 이 정도 됐을 때잘 됐다고 생각되면 어떨 때 기분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알로베라를 조금 넣어도 돼요. 알로베라는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입이 헐었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거든요. 뭐 먹을 때 그런 걸 얼렁얼렁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약간의 알로베라의 젤이죠, 젤. 그 젤을 넣으세요. 무슨 화학자 같아. 실험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다 자연적인 거죠. 자, 이럴 때 이거를 요런 통, 요런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따라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그냥 찍어서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게 안 찍어지잖아요. 이거를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거를 냉동고에다 넣었을 때는 얼른 기억해서 꺼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저녁 때 만들어서 그냥 냉장고에다 넣으시면 돼요. 냉장고에다 넣으시면 그 다음날 꺼내서 보면 훌륭한 치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치약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 티추리 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티추리 오일 냄새가 나요. 냄새 좀 맡아봐봐. 훅, 네, 꽤 나죠? 꽤 나지? 코를 뚫어주는 그만큼 강화되는 얘기죠. 상쾌한데 강해요. 그걸 맞춰야 돼요. 이걸 너무 많이 넣으면 훅해. 그쵸? 상쾌함 정도로 그걸 맞춰야 돼.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느냐를 여러분이 조정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넣는 거 보셨죠?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심하다. 민트향 정도의 그 농도면 돼요. 자, 그래서 치약으로 이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치약을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럼 좀 불결하니까 또 써야 되니까 이걸 뜨는 게 하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듬뿍 올린 다음에 입에다 넣고 조그만 칫솔 헤드를 사용해서 잇몸을 마사지하세요. 왜냐하면 이빨이 약해지는 곳은 이빨 자체가 약해지는 곳이 아니라 잇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빨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치질을 할 때는 잇몸을 마사지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게 이 칫솔이 너무 크고 막 이렇게 뻣뻣하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상해요. 막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드러운 칫솔 헤드가 조그만 걸로 삭삭삭삭 이렇게 공들여서 마사지를 하세요. 이것도 마사지 같이 깨끗하게. 네, 잇몸 안에 안으로 돌려서 그 잇몸 안쪽 있죠, 입천장 이런 쪽을 부드럽게 전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빨. 왜냐면 여기 그 아까 그 베이킹소다는 표백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빨 특히 앞니, 저는 앞니를 이걸 또 막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해요. 이빨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빨을 아주 소중하게 다져세요. 근데 이빨만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잇몸을 소중하게 다뤄서 잇몸 안 전체를 이걸로 마사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스며들어요. 몸 안으로.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걸로 꼭 기름이잖아요.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입 안이 훈훈하면서 너무 편안해져요. 치약으로 사용하시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간단한 치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킹소다를 일단 이렇게 넣고요. 꽤 넣어볼까요?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반. 여기다가 이제 코코넛 오일을 넣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안에 알로베라의 젤이죠, 젤. 그 젤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따라서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고 여러분들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심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